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 네. 자녀에게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15%. 15%나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당뇨를 진단받았다. 자녀에게 당뇨가 생길 확률은 30%. 아, 이게 사실 이 당뇨 온 가족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때 카무트는 정말로 착한 탄수화물을 불리면서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즉 섭취 후에 이 식품이 얼마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GI 지수라고 당 지수. 네, 맞아요. 보통 이게 55 아래를 보통 착한 탄수화물 천천히 혈당을 올린다고 하고 반대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카모트의 GI 지수가 40입니다. 40.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백미가 78. 오, 높네. 좋은 현미가 65. 귀리도 59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죠. 그뿐만 아니라 카모트는 당 함유량도 낮아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카모트의 당 함유량은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친구도 있죠. 구지뽕이라든지 홍삼, 돼지감자에 비해서도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에 카모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이 감소됐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혈관 건강의 핵심인 총 콜레스테롤, 또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역시 감소됐다고 합니다.